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이번 여름 한여름밤 과학과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야간 개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열대야를 피해 많은 학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시민 기자단 뉴스에서 이영직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으로 금년 여름방학에 가족들이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8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 저녁 10시까지 한여름밤 과학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즐거운 야간 과학 행사를 통해 과학을 만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대야를 벗어나서 대전 시민과 학생들은 버스킹과 과학마술쇼 등 연주, 저글링, 힙합, 퍼포먼스 등 60여회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국립중앙화가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버스킹이나 매직쇼 이런 건 평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되게 좋은 관람거리들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야간 개장을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많은 공연들도 있고 그래서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숙제 덕분에 과학을 배우러 왔는데 과학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렇게 야간에도 개장을 해서 뭐 버스킹이나 많은 다른 여가 활동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사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관 실내 전시관에서 학생들이 직접 야간에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구성되어 더운 열대야를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즐거운 과학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사관에서는 내가 만드는 아이스크림과 바람개비, 헬리콥터 만들기 등 체험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 체험을 통해 과학을 만나면서 밤에 배우는 과학이 매우 재미있었고 시원함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바람개비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줄을 서서 그렇게 대기할 만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현재. 더운 여름 국립중앙학관 실내 전시관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을 즐기고 체험해보면서 즐거움과 평소 야간에 잘 만나기 어려운 과학 체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밖이 더워도 안에서 노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저는 밖에 야외 활동이라고 밤에 배우는 과학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여기 들어와서 재밌는 거나 새로운 것도 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국립중앙과학에서 열대야를 피하고 여름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민기자 이영직입니다.